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가끔씩 쓰는 노트북이 있는데요. 삼성 노트북이에요. 아주 오래된 모델인데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인텔 펜티엄 CPU거든요. 이것을 i5로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펜티엄 CPU로는 멀티 태스킹을 할때 속도가 많이 딸렸어요. 근데 i5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조금 더 빨라질까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펜티엄 딱지가 붙어있죠? 펜티엄 CPU거든요. 이것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하고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하드를 교체할 수 있는 커버를 먼저 벗겨줍니다. 벗겨주고, 그리고 여기 SSD 하드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사를 다 풀러서 하나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DD 나사를 먼저 풀러서 자, 커버를 벗깁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CPU 쿨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쿨러에 있는 작은 나사도 풀어줍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히트싱크 쿨러를 드러내면 이렇게 인텔 펜티엄 CPU P6200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CPU를 제거를 해야겠죠? CPU 소켓에 있는 이 일자 모양의 레버를 일자 드라이버로 180도 확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CPU가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펜티엄 P6200입니다. 듀얼코어 CPU인데 이거를 빼내고 중고로 구해온 인텔 i5 560M짜리를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CPU를 보시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딱 직각이 돼 있는데 한 곳만 이렇게 약간 모자라게 각이 꺾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켓에도 꺾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꺾인 부분과 이 꺾인 부분이 만날 수 있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고, 여기를 잘 맞게 깊이 다 들어갔나 확인하신 다음에, 레버를 180도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샥 돌려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 짜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벼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주변에 흘러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튀지 않게. 자, 이렇게 발라주고 히트싱크에 있는 그리스는 닦아줘야겠죠? 써멀 그리스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했다가는 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과열이 되겠죠? 방열판과 CPU 간에 열 전달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잘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사를 잠가줍니다.
그리고 쿨러도 딱 맞춰서 조준한 다음에 뚜껑을 닫기 전에 시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한번 켜서 CPU가 인식이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댑터를 끼고요. 뚜껑을 연 다음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F2번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CPU 타이프가 이렇게 보이죠? 코어 i5 M560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속도는 2.67GHz로 이렇게 인식이 잘 되었네요. 업그레이드는 성공했고요. 이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지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메모리 커버를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되었고요. 배터리를 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딱 끼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이렇게 용량을 보시면 인텔 코어 i5 CPU M560 2.67기가 이렇게 속도가 보이죠? 램은 6기가고요. 기존에는 여기에 인텔 펜티엄 P6200이 꼽혀 있었거든요. 속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을 열어보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확실히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냥 인터넷을 딱 켰을 때 뻑뻑뻑 그 느낌이 느리다는 느낌이 이렇게 늦게 그림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점이 많이 빨라졌네요. 이렇게만 해도 뭐 평상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100%는 아니어도 기존의 CPU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확실하게 속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속도를 살짝이지만 올려서 써볼 거라면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